573페이지의 시대의 징조 부분을 보겠습니다. 종말론과 관련해서 시대의 징조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용된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어느 때 정확한 때를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끝에 있는 징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 특정한 날을 주장하고 그 날에 예수님이 온다고 소동을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라는 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그 특정한 날을 주장하여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문제를 끼친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무시하고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주신 계시는 이건 확실하다 이런 식의 그 자만이 그런 그 엉뚱한 계시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 특정한 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573페이지 마지막 제출 문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종파들은 이러한 성경 계시의 한도를 넘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날짜를 제시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 같은 종교단체들은 지난 수년간 수정한 날짜를 거듭 수정해야 할 정도로 여러 개의 날짜를 예언한 바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순이 날짜를 제시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것만 그들이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그런 큰 그 잘못된 것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 저변에는 더욱더 많은 오류들이 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잘못된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만 잘못됐다고 보기엔 참 어려운 거죠. 그 범인도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범죄가 계획적이고 그 의도적이었을 때에는 그러한 그 큰 범죄를 갑자기 저지르는 법은 없습니다. 이미 그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그런 범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고 사실이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범죄는 여러 개의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큰 범죄를 이어서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의 아주 치명적인 오류는 아 그것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의 모순이나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큰 잘못들이 일부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을 마치 자기만 받은 계시인 양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면 이미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못됐다 얘기하는 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큰 오류를 저지르는 그 모임에 있어서 그것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재평가해 보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무수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특별한 날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징조에 대한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인자가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특정한 사건들에 대한 징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74페이지 이 시대의 방향이라는 큰 글자로부터 바로 위에 줄을 읽어보면
주의 재림의 날을 헤아리기 위해서 성경을 남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후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특정한 날을 계산하려 하는 것보다는 시대의 징조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더욱 성경적이다. 이런 이야기로 서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방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여기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계시의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일교교에게 주신 말씀이 해석적인 그 기준에 있어서 그 당시의 교회에게 준 말씀이다. 또 일곱 개의 교회의 유형에게 준 말씀이다. 뭐 이런 그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관점이 역사 속에 나타난 시대별 교회를 차례대로 예언적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시대적 교회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주신 거다라고 해석하는 관점인데요. 이러한 그 관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인데, 조금 생소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을 예로 든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자체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마치 뭐뭐 같다라고 하시면서 일곱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천국 비유 일곱 가지가 우리에게 시대적인 어떤 그 징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라고 관점을 가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또 비슷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 그 도표 만든 575페이지를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전 세계에 복음이 뿌려질 것이다. 가라지의 비유, 사탄이 복음을 대적하여 씨를 그 섞어 뿌릴 것이다. 겨자씨의 비유, 기독교의 외적인 성장은 있겠지만 반드시 참 교회만은 아니다. 누룩의 비유, 요거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데요. 복음이 모든 삶의 범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것이다. 대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됐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을 좋은 의미로 쓰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보편적인 해석이 아니죠. 누룩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돼서 오히려 기독교의 외적인 성장은 있지만 그 안에 부패된 잘못된 교훈으로 부풀려질 것이다. 이런 쪽의 해석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백성을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으로 끝맺을 것이다. 자, 이걸 일곱 가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누룩의 비유만 부정적 의미로 바꿨을 때 시대적인 흐름하고 아주 비슷하죠. 처음에는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사단이 덧뿌려서 잘못된 교훈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했지만 그 외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그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누룩, 잘못된 가르침이 점점 퍼져서 온통 더럽게 되었죠. 그랬을 때 정말 일부의 그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어떤 종교개혁이라든지 부흥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감춰진 보화, 값진 진주 비유로 표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물고기를 담고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를 모아 내다 버리는 것처럼 분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3장의 일곱 비유도 어떤 흐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57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천국의 비유들, 575페이지입니다. 천국의 비유들, 예수의 공생애 사역의 상당 부분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친 일로 바쳐졌다. 그렇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특별히 열두 제자와 늘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도 특별하게 일꾼들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특별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그 방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이면 영화도 있죠. 사도행전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제목이 뭐냐면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영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봤을 때 일단 외적으로는 베드로나 바울의 두드러진 활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외적인 모습은 그러합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 기간에 많은 시간을 열두 제자 또 특별히 제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긴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교회 역사 속에 일꾼을 통해서 일꾼을 훈련하고 일꾼과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안 돼 있죠. 일곱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가르침의 채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직을 만드시고 그 조직에 체계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일꾼, 야 이거는 뭐 목사님도 모르고 전도사님도 모르는 건데 우리끼리 깨달은 거다라는 이야기는 교회의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운 일꾼의 질서를 이렇게 정면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하나님은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 질서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특별히 가까이 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일꾼으로서 훈련되고 양육되는 그런 질서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바로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편지인데 여기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그 편지가 주어진 순서 또한 여행자가 이 교회들을 방문할 때 들르게 되는 일반적 순서는 아니었다 그랬는데 이거 앞머리만 따서 외워보면 예서 버두사 빌라 무슨 빌라 이름 같죠? 예서 버두사 빌라 이렇게 몇 번 외워서 외웠는데 그 일곱 교회가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견해 차이입니다. 실제로 예배속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행을 하게 되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북쪽에까지 올라가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면 일곱 교회 순서하고 실제로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속 교회에서 편지를 들고 예를 들면 순회를 했다 그러면 북쪽으로 이렇게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이런 순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어떤 코스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견해가 나오는데 여기는 여행적 순서는 아니었다 그랬는데 예배소 교회에서 출발했을 때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 북으로 갔다 남으로 내려오게 되겠거든요. 그런 이제 길을 이야기했을 때는 여행적 순서고 일반적인 순회 코스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선입관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일곱 교회의 모습이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각각에게 준 교훈들이 시대적으로 나타난 교회 모습과 아주 일치하다는 것을 통해서 예언적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준 메시지는 각각 다르죠. 교훈은 어떤 동일한 형태를 지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교훈의 변화가 필요하죠. 다양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설교를 딱 정해놓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상태나 상황과 상관없이 이건 내가 준비한 설교니까 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교회에게 준 메시지가 각각 달랐다는 것은 교회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준비할 때 이건 내가 좋아하는 주제니까 이건 내가 얘기하기 쉬운 주제니까 이건 내가 평소에 열심히 연구한 거니까 요거 한번 해보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통적인 주제가 됐을 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그때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교회는 각각 상황에 따른 다른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내가 준비된 거니까 난 이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적인 설교도 그렇고 개인적인 상담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은 사람이 다 다른데 똑같은 폼으로 그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다룰 때가 있어요. 시작하는 말부터 끝날 때까지 사람 상담을 할때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굉장한 공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그 정말 하나님이 그때 시시로 그 무시로 주시는 그런 그 교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라는 건 어떤 정형화된 폼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소 아니까 일곱 교회에게 준 메시지가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는 건 경우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는 것처럼 그때의 상황과 경우에 맞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잘 훈련이 된다면 사람에 맞게 그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아주머니를 상담할 땐 아주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투로 또 어떤 지적인 그 학자를 상담할 때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투 또 아이들을 상대할 때는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말투 또 노인들을 상대했을 때는 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투 이런 다양성은 우리가 목회를 위해서 물론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목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가끔은 이렇게 상담에 우리가 다양성을 갖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훈련의 기회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상담하다 막 말씀하시면 처음에는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 얘기하시지? 이런 그 생각이 들다가 아, 저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표현을 쓰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7, 80년을 살았는데 뭔가 한마디를 해도 거기에 삶이 녹아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들어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자꾸 하시면 듣게 되는데, 그게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요,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 말씀하시지? 그래가지고 그 말을 자꾸 잘라버리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 말투, 뭐 이런 또 그런 오랜 삶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그 어떤 그 교훈, 이런 거를 이기에 배워보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상담을 여유 있게 하고 들어줄 마음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 고집이 생기는구나. 아주 자기 주장이 확실한 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별로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한 주장을.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런 자기 고집이나 주장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아주 또 감정적인 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수시로 변하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그분들에게 어떤 그 말로 전도를 해야 될지 조금씩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담하러 오신 분이 막 얘기하면은 조금 받아주기가 어려웠거든요. 꼭그 신세타령 듣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들어줄 여유를 갖자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넉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시면 계속 듣고, 그리고 이제 잘 기회를 봐서 또 얘기하고 이러면 많은 얘기를 전달해주지 못했지만 오히려 다음에 얘기하기가 참 쉽더라고요. 그 상대방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해서 들으면 내가 얘기할 때도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데 이게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조바심이 나면 자꾸 얘기를 자르게 됩니다. 하여튼 그 상담하는데 그런 그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한 표현력을 기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죄를 이야기할 때 특히 그 어른들 쓴 말투, 자기 죄를 막 스스로 변호하느라고 한 말투 같은 거, 또 그런 그 이야기들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내가 안 져본 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죄든지 다 져본 건 아니니까. 아, 그런 짓도 하고 살았구나. 이런 걸 통해서 아,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알게 되고, 이제 그 상담할 때 주로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안 겪어본 세상들. 예를 들면 아주 그 나쁜 짓 많이 하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그 죄를 지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내가 그 세상을 겪어본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이렇게 겪어보면서 굉장한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담한다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고 들어주겠다는 여유를 이제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577페이지 이스라엘과 예언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타임피스, 시계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시계를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유대 민족이다. 자, 우리와 같은 정확한 그 관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상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귀국을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가 종국으로 치닫고 있는 표시로 해석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이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그룹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이 둘을 혼동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해 보았을 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것이 교회의 회복이 아니라 문자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 그걸 구별 안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교회의 영적 부흥을 그렇게 나타낸 거다라는 식의 해석을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회복돼야 됐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복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으로 유대인들을 복귀시키겠다는 것과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의 회복,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연이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 그리고 민족의 회복, 영적인 회복,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영적인 회복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내 신을 그들 속에 두겠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적인 변화, 영적인 회복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금세기 초에 아이언사이드와 스코필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그 조롱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기미가 없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8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성경의 예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근거를 언제나 성경 내에서 찾아야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맞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 10개 국가로 통합될 거다. 7개에서 10개 되니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봐라. 그런데 12개가 되고 15개가 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갖고 맞추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찾으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언사이드와 스코필드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국경 지도를 갖다 놓고 봐라, 조짐도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의 말처럼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과 연결시키려 했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일을 그거하고 연결시켰을 때는 거기에 다른 과정이 끼어들어갔을 때 믿음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1990년도에 뭐 예를 들면 그 이라크의 전쟁이 있을 때 아, 이게 바로 마지막 전쟁이다라고 주장했다면 그 후에 전쟁이 수습되는 걸 보고 상당히 당황했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단 성경을 가지고 반대적으로 지금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그 일의 변화나 과정은 있다더라도 궁극적으로 성경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뒤집어서 자꾸 보지 말자는 겁니다. 579페이지 세계주의의 출현이라는 말은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을 나타내지만 그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재림할 때 나타나는 어떤 그 마지막 세력에 대한 예표도 되고 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게 됐다라는 건 어떤 초월적인 그 권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선 초월적인 권력을 적그리스도가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열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세계적인 어떤 그 정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초월적, 국가를 초월한 어떤 권력,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그 음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온갖 가증한 것들의 어미, 온갖 더러운 영들의 모임,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큰 통합 세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 세계 종교, 이런 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581페이지 그 밖의 상황은 인간의 자기 파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는 그런 묘사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기 파괴적인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다다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징조다. 왜냐하면 그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다다랐을 때 그걸 방치시키면 어떻게 되겠냐?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 자멸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멸의 징조가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뒀을 때는 완전히 망해버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류의 자멸을 원치 않기 때문에 종국으로 치닫기 전에 그리스도는 재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81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부터. 그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스스로 파멸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엄들의 급부상은 그 위엄들이 종국으로 치닫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582페이지 결론입니다. 자, 시대적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결론에서 그리스도께서 오늘이라도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진리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이라고 그러죠. 뭐 주와 함께 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지니는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 메시지로 아주 적당하죠?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현재의 삶을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결론으로 제시됩니다. 자, 583페이지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단어. 휴가? 휴거. 예, 휴거입니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휴거에 대한 예표가 있다면 홍수전에 들림받은 에노, 또 산채로 승천한 엘리야, 그리고 노아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그 방주에 실은 노아의 가족, 또 소돔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재난으로부터 건져낸 롯의 가족, 이런 모습들이 이제 7년 환란 전에 교회를 데려간다라는 구약의 예표와 모형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이 그 유명한 휴거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인의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휴거다. 58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에녹과 엘리야 단 두 사람만이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불리어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운 사람들이죠. 그들이 옮기었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 휴거에 대한 예표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휴거 교리에 대해서 세부적 사항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휴거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서문을 달고 있습니다. 휴거라는 말이 영어로 랩처인데 랩처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랩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랩토, 랍토라는 말이 있죠. 그 랍토라는 말이 끌어올리다라는 그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다라는 그 끌어올려라는 그 말에서 랍토가 나왔고 그게 이제 랩처로 돼서 끌어올린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그 휴거라는 소망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환희와 기쁨이라는 단어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랩처가 사전적 의미로는 환희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이 휴거가 신자들에 의해 올바르게 이해되어질 때에 휴거는 각 사람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극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휴거된 장소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뭐 룸사롱이라든지 이런다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가 또 교회 가운데 있다가 그 휴거될 때 기쁨이 더하겠죠.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우리 생활의 절제를 위한 굉장한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 시에 그리스도인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옮길 수 있는 것이 휴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데 순식간에 호련이 다.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그 말이 정말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 밑으로부터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볼 때 휴거는 모든 신자들에게 어느 한순간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자신이 장차 받게 될 상급에 영향을 미칠 매우 결정적인 요인들이지만 그렇다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구원의 일부를 이를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일부 휴거설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어떤 영적인 그 크리스찬들은 휴거가 되지만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 남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일부 휴거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휴거의 근거는 우리의 생활의 순종의 여부라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여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일부 휴거설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지불한 거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부 휴거설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변화되지만 상급은 다르다. 그러나 상급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휴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견해죠. 그리고 586페이지 구별이라는 말을 보죠.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강림을 구별합니다.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난다라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그 재림하는 강림에 대한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비밀리에, 그러니까 공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나타나는 게 휴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게 그것이 이제 강림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재림, 그런 모습을 이제 강림이라고 그러고, 비밀스럽게 그리스도인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 휴거다. 이렇게 이제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의 휴거와 영광스러운 강림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glorious appearance, 영광스럽게 나타난다. 이런 게 이제 강림이거든요. 그런데 휴거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비밀의 휴거다라는 말을 그 상대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 비밀스러운 이런 단어가 그 휴거와 지상 재림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휴거는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586페이지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도표 바로 위에를 제가 읽겠습니다. 휴거는 어느 순간에 발생하지만 그리스도의 강림은 아직도 여전히 일부가 성취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다양한 사건들 이후에나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서 일어나는 거죠. 휴거시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은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강림시 나타날 것으로 기술된 자연의 변화들이 교회 휴거 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이고 휴거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들이라는 5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굵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휴거의 가르침을 자기에게 적용했을 때에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현재의 고난에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삶의 형태를 올바로 가지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 절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이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휴거를 적용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휴거의 시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환란 중에 휴거될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는 반드시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만일 환란을 통과해서 교회가 휴거된다면 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휴거 이전에 겪어야 될큰그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휴거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큰 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휴거를 그리스도인의 아주 그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환란으로부터 모면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환란을 통과하기로 돼 있었다면 휴거는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휴거가 가까이 온다라는 건 우리에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겪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 통치를 겪어야 되고 뭐 태양이 저 사람들을 그 대게 해가지고 상처 주는 거, 온역, 그 바다가 그 죽어가는 거, 이런 뭐 끔찍한 환란을 경험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될수 없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건 끊임없는 소망으로 일깨운 것은 그런 그 환란 전 휴거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우리를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휴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환난 전에 데려가실 거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라고 그랬습니다. 진노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자국의 그 대사나 이런 걸 철수하듯이 하나님도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을 철수할 것이다. 옮겨오실 거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중에 하나는 신년 환란은 연단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고난은 연단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은 연단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연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다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9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만일 교회가 대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독특한 관계와 그러한 견해를 조화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생명으로 함께 얽혀 결합된 관계이다. 만일 교회가 진노, 즉 대환란을 겪게 된다면 그리스도 역시 두 번째 진노를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그가 갈보리 사역에서 이룩한 성취들을 경시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환란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이라고 일컬어지는 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될 거라는 건그 다음 글자에 나와요. 임박성이라고 그랬죠. 임박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 환란을 통과해서 교회가 휴거된다면 우리는 언제 휴거될 거라는 걸 예측하면서 살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4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교회 휴거가 있을지 계산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교회 휴거는 갑작스럽게 너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휴거가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환란 전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 환란을 통과해서 교회가 휴거되면 우리는 우리가 휴거될 날짜를 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교회 역사 속에서 임박성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애니타임이다. 그러니까 임박성이 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휴거는 교회의 휴거는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임박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휴거는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어느 순간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긴박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92페이지 대환란이라는 부분은 이게 조금 내용이 기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상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고 마치겠습니다.